자,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 제3회 2부리그 결승전 매치입니다. 도타님과 유레카님을 꺾고 올라왔죠, 포룸님. 자, 여기까지 오는데 루키로 왔다라는 거, 그리고 첵스님, 전대 우승자 데빌맨을 꺾고, 신참님을 꺾고, 어떻게 보면 첵스님이 더 훨씬 더 진짜 우승하게 되면 완벽한 로얄로드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두 분 다 로얄로드라 말할 수 없어요. 자, 결승전 가봐야 알겠죠. 결승전 오전 3선승제로 진행되고요. 자, 레디해주시면 첫 번째 경기 갑니다. 자, 레디 부탁드립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오늘도 결승전 시작이 되고요. 자, 1부 리그는 내일 저녁 7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1부 리그는 정말 뜨겁죠. 뭐 세계 랭커들이 나오기 때문에 무시무시합니다. 자, 한번 보죠. 호릉님은 자, 사스케의 오로치마루. 윤회한 사스케는 아니고, 자, 첵스님께 시카마루의, 아우, 이거 또 나왔네, 이거. 시카마루의 테마리 인성 플레이. 인성 플레이 간단하는 건데요. 아, 진짜 오졌었는데. 시카마루의 뭐 스티거택인가요? 뭐 그런 비슷한 플레이 진짜 많이 써주면서, 아,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플레이는 안 쓰고 있어요. 아무래도 상대가 바코치가 없을 때 쓰려고 지금 준비 중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오이네요. 망하면 그만이죠, 이거는. 자, 자, 첵스님 바코치가 없습니다. 이거 들어갑니다. 아,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카운터로 걷어내는 첵스 좋아요. 자, 아, 인수 좋고요. 자, 여기서 시돌이 한번 넣어주는 포름 날카로웠습니다. 자, 테마리 가드 깨지려고 그러죠. 첵스님은 조금 후방으로 좀 빼는 게 낫지 않을까. 아, 일부러 시간 끄는 거네, 지금 수리검으로. 와, 시간 끄는 거 정말 잘하네요, 첵스님. 수리검 다 써주면서 뭐 지금은 가드 깨질 수도 있고 지금 뭐 상황이 열악하니까 시간 끄는 플레이 좋고요. 근데 포룸님도 아까 유레카님 상대로 시간 끄는 플레이 정말 잘했어요. 자, 나왔어요. 자, 시카마루. 자, 시카마루 인성 나왔어. 시카마루 인성, 발인성. 발인성 나왔어. 발인성. 지금도 발인성 쓰려고 그랬어요. 기폭제 맞아서. 드디어 나와주네요. 저 시카마루에 저거. 발인성 나왔어. 발인성. 저게 왜냐면 평타 싸움에서 웬만하면 지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첵스님 저것만 쓰는 건데. 와, 진짜 뭐 렉걸린 캐릭터처럼 저걸 써주고 있죠, 지금. 포릉님은 원거리 캐릭터 없나요, 지금 서버터? 저거 그냥 딱 원거리 서버터 응징하면 정말 꿀인데. 자, 첵스님 바꿔치기 없고요. 자, 과연 첵스님은 과연 저기 얼마까지, 저 발플레이가 얼마까지 갈 수 있을지. 자, 좋습니다. 포름 한번 개박살 냈어요. 자, 화도 막아주고요. 아, 그러나 뭐 와우. 와, 시카마루 인성의 끝이다, 진짜. 와, 진짜 정말 더럽다. 첵스님 플레이 진짜, 와, 진짜 하고 싶지 않을 만한. 내가 답답해서 막 넥타이를 뿌릴 것 같은. 자, 그러나 이거 하나로 결승 왔단 말이죠, 지금 첵스. 자, 자, 포름 그게 통하고 있어요. 1부 리그는 모르겠는데 2부 리그는 이게 통하네. 카운터 좋고요, 첵스. 아, 또 시작하나요, 이제? 자, 카운터 좋죠. 멀어지면 안 돼, 멀어지면 화도 쏩니다. 멀어지면 기폭자 쏴요. 멀어지면 기폭자 쏘기 때문에 첵스님은. 왜 포룽님 원거리 플레이를 유도하죠, 지금? 아, 시간이 얼마 없구나.
시간이 얼마 없네. 시간이 얼마 없어서 기다리면 자신이 이긴다는 거예요. 아 그러나 잭스! 야 그건 또 살려주네. 와 인성바. 야 니가 시간 플레이에서 이기려고 하지? 한번 맛 좀 봐라 이거사. 와 인성 개쓰레기네 진짜. 와 너무했다 진짜. 진짜 심각하네. 어 대단합니다 진짜로. 어 쓰레기다는 표현이 정말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정말 뭐라 그럴까요, 한 100번은 필터링해서 말한 거예요 진짜로. 어 이거는 진짜 그냥 바로 그냥 짱 개 씨 이런 걸로 시작하는 것도 나와야 돼 지금. 어 적절한 단어 선택이었다 봅니다. 아 자 진짜 이거 와 진짜 아 카운터. 아 기폭자 시작됐어요. 아 고통받습니다. 진짜 고통받네요 지금 호롱님. 어 바꿔치기도 없어가지고 말이죠 이거 지금. 야 아 이제는 이거 끝나면 한번 가야돼. 그, 자 지금이야. 지금 멀어지면 답 없어. 호롱님 지금 가야돼. 자 가려면 지금 가야돼. 스티커택. 자 가야됩니다. 아 책스님 바꿔치기 다 채웠네요. 이러면 가나 마나요. 근데 안 갈 수가 없죠 사실. 시간이 지나면 불리하기 때문에. 자 둘 다 바꿔주기 두 개 있고요. 자 기폭찰 계속해서 기폭찰 견제해주는 책스. 자 둘 다 서포트 썼고요. 자 가드 깨졌습니다. 아우 떨어지는 거 한번 노려봤어요 지금. 또 발로 한번 깔려고 말이죠. 자 인술 피해주고요. 자 스티거택. 자 카운터. 아 가드 클래시 카운터. 와 고통받습니다 포룩님. 근데 이분이 말이야 책스님 못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어 플레이가 약간 진짜 인성이 그렇긴 한데 약간은 아니야 심한데 게임을 못하는 분은 아니라 말이죠. 못하면 저런 걸 못하죠. 어 자 조습 어 자 각성 가긴 했는데 글쎄 언제 죽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아 오히려 스사노 도망가고 있어요 지금. 어 지금 유레카를 쓰러뜨리고 올라온 포릉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경기. 테마리 어 테마리가 또 유도연. 지금 뭔가 뭐 수리검에 맞아 죽은 것 같기도 하고 갈린 것 같기도 하고 어 진짜 고통만 받다가 쓰러졌네요. 아 진짜 고통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결승전 5전 3선승제 3전 2선승제도 아닙니다. 와 이렇게 해서 포룩님이 책스님 상대로 책스님이 0대1로 한 경기 가지고 오고요. 그러니까 책스님이 정말 게임을 잘해 잘하는데 이제 좀 오일차 하는 길로 좀 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 약간 이제 그니까 원래 좀 버블 아시는 분들이 머리 좋으신 분들이 버블 이용하지 않습니까 좀 안 좋게. 아 약간 좀 그런 느낌을 좀 받네요 제가. 어 잘합니다 근데 뭐 이것도 글쎄요. 어 아니 나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아까 어 너 시간 째는구나. 어, 너 그럼 너 나도 일로 와봐. 한번 일로 와봐. 나 시간 째는 경기 보여줄게. 한 대 남겨두고 죽어라. 와 진짜 사이코패스인 줄 알았어 진짜. 어 야 어떤 유저가 루키가 결승전에서 그런 진짜 긴장을 안 해서. 와 진짜 정말 무서운 분이에요. 자 두 번째 경기 레디 해주시면 경기 갑니다. 레디 부탁드립니다. 에이, 게임을 해보면 진짜 그런 플레이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긴장을 안 한다라는 거죠 많이. 어. 자 책슨이 지금 뭐 이제 캐릭터 고르고 있는데 이제 나 무섭다 이제. 아 어 아 야 이분이 습득력이 빠르신 분이네 지금 보니까 캐릭터가.
야, 이것도 1부 리그에서 이것도 이거 들썩들썩이시는 분 한 분 계시겠네 이거. 이 플레이 하나로 1부 리그 가신 분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물론 이 플레이 하나로만 가진 않았지만. 근데 진짜 재밌는 거는 이루카를 골랐는데 서포터로는 오미를 넣은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봤는데. 오미의 이루카는 도대체 어떤 맛이죠? 뭐를 준비했을까 이제 좀 두렵습니다. 아 보룩님은 일단은 조금 욕설 섞으면 존나 센 거 일단은 일단 뭐 모릅니다. 센 거 골랐어요. 자 시작합니다. 자 선인 초대욱하게 이타치. 자 가마이 대시. 자 이루카는 뭐 트래퍼죠. 일단은 뭐 트랩 깔아두고 거기로 유인하거나 계속해서 그렇죠. 이직거리는 똑같네요. 이직거리는 영규님과 똑같네 하는 거. 아 카운터 그래요. 운영되죠. 운영되죠. 이직거리 되죠. 하, 완벽하다 진짜. 자 패드가 약간 좀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았을까. 게임하다가 아마 부서지지 않을까 포롱님 거. 포롱님 거. 야 그래도 이거 좋다. 자 포롱님 이거 단단히 준비를 해왔네요 지금. 와 이거 봐. 순간에 잠깐 동안 0.5초 동안에 진짜 그 야 가만히 있는데 그 순간이 긴장되네. 이제는 누가 뭐 어떤 한수를 쓸지 모르는 거죠 지금. 간 보고 들어간다 그거예요 지금. 자 조심해냅니다 이루카의 인조 플레이. 아 물론 이루카의 저 인솔 플레이가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저게 잘 쓰지 않으면 야비가 아니에요. 왜냐면 근접에서도 안 맞고 원거리에서도 안 맞고 딱 정확한 너 여기 서있어 너 여기 서있어 그래야지만 맞는 거거든요. 누가 리그에 거기 서있어 줍니까? 지가 가서 맞춰야지. 그러니까 힘든 거거든요. 근데 저게 되시는 분들은 저걸 완벽하게 저렇게 사용한단 말이죠 저걸. 진짜 짜증나게. 와 가드 깨지고 밀어넣어서 기폭찰 넣어버렸어요 지금. 이거를 와 이걸 사용하려고 지금 오미를 서포터로 넣었네 지금. 오미로 민 다음에 이게 뒤쪽으로 지금 이거 각성하면 이루카의 그 와 기폭자리 3개가 되니까 밀어서 그냥 뒤로 넣어버린 거네 이거는. 와 그러나 정의구현 여기서 멈추면 안됩니다. 포릉 여기서 멈추면 안돼요. 와 진짜 전략 준비해온거 진짜 오지네요. 일부러 저기로 유도하죠. 이거 보세요 유도하는거 보여요 지금. 이거 유도하는거. 자 화둔 들어가지 않았고요. 근데 첵스님이 지금 전경기에 비해서 이루카 오미를 신경쓰는 바람에 자신은 많이 맞고 있어요. 아 이거 보세요 이루카가 이래서 참 쓰레기죠. 저래서 참 쓰레기입니다. 정확히 거리를 계산하지 않으면 가드가 깨져있어도 안들어간다라는거죠. 저래서 저는 누누이 이루카가 쓰레기라 말하는 거고. 자 까마귀 대시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 지금 카운터 실수했어요. 지금 이럴 때 포릉님이 들어갔어야 됐는데 포릉이 발음이 안 되네. 푸렁이라 했으면 좋겠다. 푸렁. 자 가득 깨졌습니다. 뭐하나요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잭슨이. 지금 오이를 쓰려고 그랬네요 지금. 오이가 지금 근데 안 맞았어요 지금. 자자자자자자자 자 보릉 체력 많이 없고요. 자 그러나 바꿔치기 많기 때문에 한번 거침없이 가겠는데요. 이거 인솔 날라옵니다. 아 그냥 분피 지우개 플레이만 할 생각이 지금 잭슨. 자 들어와라 바꿔치기 찰 때까지 시간 끄는 플레이. 아 이거 피해주고 막아주고. 자 서포터. 야 농락. 와 진짜 인성 쓰레기네 이거씨. 와 5천네 이거. 야 분피 지우개로 일단은 마무리해주는 첵스. 자 쉽지 않습니다 이거. 자 포룸님 지금. 자 그럼 침착해야 돼요 지금. 뭐 그렇게 꿀릴 게 있습니까?
잘할 수 있어요 지금. 자, 아 명신문 들어가지도 않았고. 자 이거 타이밍 저 찌르기 들어오고 대시 한번 누르면 참 괜찮을 것 같은데. 저게 차크라 대시가 안되나요? 차라리 이타치를 쓰고 혹하게 지금 인수를 눌러놓고 가는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내가 볼때는. 자 너무 지금 방어를 하게끔 좀 쉽게 지금 호룡님이 공격하는게 아니 어어? 오비 정말 아픕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 뒤로 가면 망합니다. 뒤로 가면 망해요. 자자자 어어어! 야! 괜찮습니다. 보릉! 보릉!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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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체력! 아 정말 조금 남겨두고 아 이걸 다시 따내네요. 야 쇼부 봤었는데 제대로 보릉님 제대로 쇼부를 봤었는데 아 이거 잭스님이 따라가면서 2대0으로 아 두번째 경기까지 결국 이루카 오비의 경기 가지고 옵니다. 아 진짜 잘하네요. 잘합니다. 잘해. 자 보릉님 다시 올라와 주시고요. 진짜 자 오늘 아 이대로 무너지고 많아요 포릉. 현재 나루토 멀티리 시즌3 제3의 2부리그 2대0까지 몰려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승률 81% 이영호도 60%대인데 와 이렇게 여기서 인성을 만나 여기서 한 경기도 못 이길까요 과연. 이 정도면 진짜 좀 동정이 생길 것 같은. 불쌍하다 진짜. 아 미안합니다. 속마음인데 말해버렸. 아무튼 잭스님 자 3대0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실력이 아주 좋지는 않아요. 잘하지만 운영은 안됩니다 보룡님한테. 지금 뭔가 준비를 해오기 때문에 계속 이런거기 때문에 5번 경기까지 가면 분명히 카드가 떨어집니다. 잭스님은 끝낼 수 있을 때 경기 끝내야 됩니다. 자 레디해주시면 경기 갑니다. 자 과연 포룽 정의 구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잭스님도 카드가 많이 없어요. 끝내려면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물론 제가 방송을 생각해서는 한 번쯤은 이제 이겼으면 좋겠지만 하지만 그 다음은 완전 잭스님이 속수무책으로 진짜 넘어질 것 같아. 무너질 것 같아서 그게 더 노잼일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뭔가 또 준비를 해왔네. 이거 다간 BGM인지 어떻게 아시네. 이거 옛날 세대 분들 계시네. 1부 리그는 뭐 많이 잘하죠 다들. 1부 리그 안 보셨으면 유튜브 한번 보시는 게 좋아. 지금 핫이슈까지 올라갔잖아. 핫이슈 동영상까지 올라갔잖아 지금. 1부 리그는 바카스 먹어야 된다니까. 벌써 캐릭터가 좀 떨어진 것 같은데요 지금. 서포터를 고르는데 상당한 오랜 시간을 걸렸어. 40몇초 남겨도 골랐어요 지금. 잭스 자 잭스님은 어린 검은 치돌이 사스케. 서포터는 또 라이카게 이것도 뭐 치돌이 조합입니까. 자 포룽님은 사스케 라스트 사스케 라스트 나루토의 매치. 이 경기가 라스트라는 거를 의미하는 것 같네. 무슨 끝까지 간다. 마지막이다. 갈 때까지 간다. 진짜 지금 상대 인수를 한번 뭡니까 차크라 날리고 수리검을 끊어주는 이런 플레이 좋아해 보름. 자 이거 맞으면 안됩니다. 그렇죠 우위였어요. 카운터. 잘하네. 자 야 기폭찰로 유인하는 인성 진짜. 야 기폭찰이 상대방이 안 맞으니까 거기 기폭찰에다 기웃거리는 거 봐. 와 진짜 거지도 아니고 무슨
어 진짜 너무했어요 진짜. 내가 볼 때 첵스님 팬 생기시는 분들은 약간 나루토 멀티리그 신라면 맛, 약간 강한 맛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좀 찾으시지 않을까. 맛집이네 이런 분 찾으실 것 같고, 정상적인 맛은 아니에요. 이때까지 플레이했던 유저 맛은 아니에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거는 뭐 신선전 리그에서나 이런 경기 나오는데 야, 카운터 좋고요. 아 인솔 좋습니다. 라이카게 자 화든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 지금 뭐 상대방이 카운터 인숙 연속 세 번은 아니죠 첵스님? 이거 네 번? 아 이거 너무 오버 아닌가요 지금 이거? 호룽님은 이거는 한번 따줘야겠는데 이거. 자 서포터 잘 한번 뛰었습니다. 갑니다. 팀워이! 아 바꿔치기 잘 썼고요. 가드 깨주고요. 좋습니다. 잭스 공중 갑니다. 라이카게까지 합세 가면서 아우. 자 나루토로 지금 코코볼로 날려내고요. 자 자크라 좀 이거 각성할 수도 있어요. 아 각성 안 가네요 보름. 자 나선은 좋습니다. 아 이거 5위에요. 아 그러나 이걸 사스케가 매반 5위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빨아줘. 만상처에 빨아주고 자 평타 다 들어갔습니다. 첵스님도 이거 바꿔주기 차는 도중이기 때문에 일부러 평타 다 맞았어요. 자 나선한 들어가고요. 좋습니다. 라이카게 라이카게를 카운터를 치네. 야 이건 뭐죠? 이게 가능합니까? 라이카게 인솔이 이길텐데 제가 이기론 끝날 때쯤 라이카게 동작이 끝날 때쯤 카운터가 맞은 거일 수도 있고요. 자 일단은 초사형 갑니다. 자 라이카게 갑니다. 자 라이카게 각성 조심해야 돼요. 찌르기 야 이거는 완전 이거 가슴 한번 제대로 만지네 이거. 찌르기 들어갑니다. 이거 가드 깨주고요. 자 첵스 좋습니다. 가슴 찌르기 들어갑니다. 아 카운터 좋아요. 그렇죠 공중. 아 공중 못 따면 안 되죠 지금 보름님. 이거 지상에서 굉장히 불리합니다 지금. 바꿔치기 많지만 한번 찌르기 나가면 죽을 수 있다는 생각 갖고 있어야 돼요. 먼저 따야 됩니다. 먼저 따야 됩니다. 보름 먼저 따야 돼. 그리고 갈 때 카운터 주시면 카운터 첵스님 카운터 잘 쳐요. 자 시간이 없어요. 2초 버티기만 하면 이겨요. 도망 인성. 와 지린다 이거. 이겼습니다 첵스님. 버티면 이긴다는 거예요 지금. 와 오진다 진짜. 자 이렇게 된다면 자 이거 포릉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번 경기가 마지막 경기가 돼가고 있어요. 아 힘듭니다. 승률 81%가 전적이 무슨 700전이 넘었었는데 야 하루 종일 날 잡고 해도 대전께 백판하기 힘든데 나루토는 한 판에 6분 7분 되니까 한 시간에 10판이 막 이런 거 계산할 필요는 없고 내가. 자 잡기 좋습니다. 그렇죠. 자 포름 가야 돼요. 자 가야 됩니다. 쓴다면 사스케를 쓰는 게 나. 사스케가 만상천이 모션이 있긴 아 뒤에 라이카게 또 맞았어요. 가드 클래시의 5위. 지금 이거는 포룸님이 약간 집중력이 많이 풀렸네요 지금. 이거까지는 맞을만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집중력 많이 풀렸다 지금. 가드 클래시 어우 진짜 소름 돋네 이거. 이분은 일단 통화하면 다 하네요. 일단 통화하면 다 합니다. 반복 교육 갑니다. 될 때까지 안 될 때까지 갑니다. 되면 이제 다 쓸 때까지 가. 안 통할 때까지. 자 화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라이카기 막아주고요. 자 포룽님 이거 시간 끌면 안 좋아요. 상대는 절대로 올 사람이 아니에요. 이때까지 게임하면서 몰라서 저 사람 어떤 사람인지. 자 화둣 자 차크라 채우고요.
아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나 띄우고요. 가드 클래시 아 막아주고 서포터 뒤에 서포터 그렇죠. 보름 잘 봤어요. 화두 날려주고 지금부터 제대로 가면 됩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가야 돼요. 지금부터 역사를 써내려가긴 어렵겠네요. 가드 아 카운터 그렇죠. 화두 어 보름 가드 깨주고요. 디모이 맞고 잡아갑니다. 아 진짜 희망 고문으로 마무리를 하는 어 나까지 희망 고문 된 듯한 지금 아 진짜 한번 보였었는데 지금 아 한번 보였었는데 깔끔하게 아 여기서 3대0으로 아 루키로서 로얄 로더를 따내면서 잭스님이 포릉님을 상대로 3대0으로 오늘 결승전을 우승하게 되네요. 아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와 지금 여기에 전대 우승자를 당하고 신참 그냥 찍혔고 결승전 찍혔고 지금 아 포릉님 그래도 제가 볼 때는 후반전에 좀 집중력이 떨어졌다 봅니다. 그것만 아니었다면 어 진짜 좋았습니다. 이상하게 왜 여기에 이렇게 다들 많이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운영 능력은 포룩님이 더 좋았고 신찬님이 더 좋았고 유레카님 더 좋았고 데빈맨님이 더 좋았다 생각해요. 물론 유레카님은 상대를 안 해봤지만 그냥 떨어졌지만 유레카님은 닫기 도전에 하지만 분명히 여기 뭔가 있다. 약간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다음 리그 때 2부 리그 때 좀 보완을 해오지 않을까 유저들이 맞서 싸우지 않을까. 아 그리고 잭스님은 확실히 근데 조금 그런 건 있어요. 인성은 조금 조심하시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유저들이랑 연습이 안 될 수 있어요. 지금 오늘 이거 유튜브 업로드 됩니다. 저는 책임 못 집니다. 저는 몰라요. 저는 난 모르는 일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 아 오늘 제 3회 2부 리그 최종 결승전까지 진행해봤네요. 아 오늘 뭐 아프리카 다음팟에 뭐 시청자 많았었는데 끝까지 많은 시청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든 경기는 조맘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매일매일 오전 7시에 아침에 출근길에 혹은 등교길에 볼 수 있게끔 업로드 다 완료가 되니까 많이 즐겨찾기 추천 유튜브 구독하기 꼭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나루토 리그 많이 해설하는 BJ다라고 알려있는데 그러나 저는 유튜브에서 300개 정도만 나루토 영상이고 3500개 정도는 비디오 게임입니다. 비디오 게임 전문 비디오 게임 유튜버입니다. 자 오늘 다크소울도 했거든요. 그렇게 조금 기억해주시고 이용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비디오 게임 유튜브 이용해주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음판 아프리카 유튜브 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리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BJ 조바문이었습니다.